오늘의 우아한 식당이 있다는 경기도 양평군. 입구부터 그 인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축하하십니다. 좋다. 어, 이거 지금 통추어. 너무 좋다. 뭐야? 과연 어떤 음식일지. 아, 겨울에 추어탕도. 그런데 음식을 눈앞에 두고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 손님들. 드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드셔야죠. 바로 안 드시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는 이 집은 기다림의 미학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 보니 끌고 있는 손 옆으로 모래시계가 되어 있었네요. 모래시계가 왜 안 내려요? 아, 괴롭다. 이렇게 두들기면 빨리 내려가죠. 배고파. 빨리 내려가라, 빨리. 손님 상에서 8분 정도 더 끓여야 8분이요? 비로소 완벽해진다는 오늘의 우아한 음식. 인구의 시간 끝! 8분 긴데. 다 익었네, 이제. 아,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끝까지 버틴 자가 승리한다. 뜨끈한 국물과 고지만 건더기 한 입 맛보면 저절로 흥이 난다는 바로 그 맛. 밥 먹으려고요. 어, 맛있다.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 갈전복 갈초탕. 추울 때 꼭 먹어줘야 한다는 보양식의 최고봉. 아, 전복이었구나. 군침 도는 불구스름한 국물 한 곱자 하면 집 나간 원기도 곧바로 돌아올 것 같은데요. 세상에, 전복은 상상도 못했네요. 유기농 재료 가득, 연자육 솥밥과 바삭한 미꾸라지 튀김을 더하면 보양에 보양을 더했다. 면역력과 체력을 꽉 붙잡아줄 활전복 추어탕입니다. 맛있게 끓여진 추어탕은 뜨끈한 솥째로 손님상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다. 또 다른 보양 음식, 활전복. 싱싱한 활전복 두 마리를 추어탕 위로 올려줍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기운이 충전되는 것 같죠? 국물 속에서 뜨끈하게 익은 전복을 국자로 덜어 먹기 좋게 싹둑싹둑 잘라주고요. 좋습니다. 깊어진 국물과 함께 맛보기 시작하는 손님들. 활전복이라 쫄깃쫄깃한 식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 이 맛이요? 자, 이거 맛이 기가 막히는데요. 이게 냉동이 아니고 생물 전복이어가지고 더 맛있고 더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이 남다른 추어탕을 만든 주인공 나와주세요. 미꾸라지에 살고 미꾸라지에 죽는 남자, 미꾸라지 왕자 한기붕입니다. 미꾸라지 왕 감사합니다. 아, 미꾸라지 왕자. 오늘의 주인장 가족입니다. 네. 추어탕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미꾸라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첫째부터? 미꾸라지는 무조건 국내산만 사용한다는 주인장. 들여오자마자 전용 수조에 부어주는데요. 그런데 이 물에 특별한 비밀이 있답니다. 어떤 비밀이죠? 자, 키즈 한번,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 미꾸라지 들어있는데 어떻게 먹어? 드셔보세요. 아니,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긴 한데 그래도 무슨 물인 줄 알고. 저만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무슨 물이야 이게? 아, 이게. 괜찮아요? 오, 많이 드세요. 아니, 계속 드세요. 우리 양수리가 청정지역 아닙니까? 맞아요. 12도에서 유지되는 지하수입니다, 이게. 미꾸라지를 늘 지하수에서 해금시키고 아주 싱싱한 미꾸라지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때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으니 물 위에 왜 호박이 있는 거죠? 왜 넣습니까? 호박을 넣으면 미꾸라지가 호박을 먹어요. 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살이 통통하게 찌기 때문에 손님들이 드실 때 맛있는 추어탕을 먹을 수 있어요. 좀 더 키워서. 어머나, 정말 잘 뜯어먹네요. 이렇게 지하수에서 이물질과 흙을 토해낸 깨끗해진 미꾸라지들은 크기에 따라 통에 나눠 담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작은 것은 통추어탕이나 튀김용으로 쓰고요. 네. 또 이제 큰 것은 이제 가른 추어탕에 사용하고 있어요. 어머나, 차이가 있네요. 많이 나네요, 차이가. 자, 다음은 미꾸라지를 삶아줄 차례. 그런데 일반 솥이 아닌 압력 솥을 사용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삶으면 그냥 살 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고온 이제 압력 밥솥에 삶으면 뼈까지 익어서 아주 건강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식감도 좋아지고. 곧이어 미꾸라지 위로 무언가를 붓습니다. 미꾸라지 비린내 제거하는
비법 소스예요. 흉내가 날 수 있거든요. 된장과 생강 등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주인장의 비법 소스를 넣고 3시간 정도 푹 삶아주면 미꾸라지 특유의 잡내도 잡히고 속에 가시도 부드러워져 갈았을 때도 억세지 않고 식감까지 좋아진답니다. 정말 푹 익었네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뼈까지 통째로 갈아넣어 영양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단백질 덩어리! 이 미꾸라지와 별개로 시원하게 끓여둔 국물과 여러 가지 채소까지 쌓아 올리면 손님 상에 나갈 준비 완료! 통통한 국내산 미꾸라지를 통째로 갈아 넣었으니 그 맛은 단연 일품이겠죠? 맛있다. 맛있다. 속까지 시원해진다는 깊은 맛.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진한 맛이 있고요. 그 쓰레기의 깊은 맛도 있고 확실히 먹고 나면 원교해버리는 걸 느껴요. 얼간이 가져왔다. 아, 네.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어요. 어이가리 가져오세요. 춥지 않으셨어요? 아, 춥지 않았죠. 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얼간이 또. 아유, 준비해 주셔서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에이, 누구세요? 아, 옆집 사는 할아버지신데 저희 집 추어탕 재료가 다 이 동네에 나는 걸로 만들다 보니 동대분들이 직접 갖다 주세요. 아유, 좋네요. 추어탕 맛의 또 다른 비결은 바로 식재료였는데요. 직접 수확해 가져다 주시기까지 이웃간의 정이 정말 두텁습니다. 믿고 먹을 만하죠. 두 모자분이 그전에는 어렵게 살았는데 희망은 두 분이 다정하게 열심히 산다고요. 보기 좋으세요? 보기 좋죠. 사실 모자에겐 힘든 과거사가 있었다는데요. 저는 원래 식당 일이 남의 입만 맞추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반대했는데 아빠가 이제 인수를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남편의 추진으로 추어탕집을 시작하게 된 주인장. 다행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아빠를 이용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충격에 건강이 무너지면서 너무 힘들게 됐어요. 결국 남편은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먼저 등졌고 가족들은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부도가 나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묵묵히 그냥 엄마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다행히도 이웃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식당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데요. 이 변함없는 추어탕의 맛은 수십 년간 곁을 지켜준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이분은 그릇째 들고 드시네요. 맛이 어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다음에 마을 주민으로서 이렇게 여기 지역에서 보면 여기 최상인 것 같아요. 최상.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추어탕. 본격적으로 먹어보려던 그때 갑자기 뭔가를 추어탕에다가 톡톡톡 털어놨는데요. 아, 그렇죠? 이 정체불명의 가루는 뭘까요? 강한 향이 나는 그겁니까? 아, 뿌리신 가루예요? 최초? 아니, 제피가루예요. 제피. 제피요? 제피가루요? 제피가루. 우와, 또 다른 비법 발견입니다. 이게 엄청 귀한 거예요. 아, 이게 제피예요? 네네. 산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제피. 많이 넣었는데. 산초와 제피는 열매가 맺히는 위치와 잎 모양이 달라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한데요. 우리 몸에 이로운 제피의 여러 효능은 동의보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넣으면 풍미가 확 올라가니까. 이 열매를 감싸고 있는 이것만 쓰는 거예요. 씨앗을 분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기름 짜는 거, 씨앗은. 제피를 건조하면 씨앗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남은 껍질만 모아 갈아준 다음 더 체에 걸러 고운 입자만 남겨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추어탕의 맛을 한층 더 살려줄 제피가루 완성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한번 혀 대보. 그 맛은 어떨까요? 이거는 많이 좀. 아, 그 정도인가요? 근데 추어탕에 넣으면 그 냄새가 화장품이에요.
약간 그런 데서 날 거예요. 비누 냄새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요. 우와, 강렬한 맛인가 본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추어탕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특유의 향이 비린내도 잡아주고 고소한 식감을 더해서 맛의 여운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적응되면 중국통에 다 나가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다들 국물 맛에 흠뻑 빠지셨는데요. 이 맛이야. 맛있어요. 맛있어. 뭔 이 맛이야. 미꾸라지 이렇게 비린내 싫어하는 사람들은 향을 이걸 느끼기 위해서 각자 입맛에 특성이 있습니다. 국물이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진하고 좀 담백한 맛도 있고. 얼큰하면서도 고소하고 진하고도 맑은 탈색제 매력을 지닌 추어탕 국물. 그 비결을 찾아서 담당 PD가 출동합니다. 사장님, 네. 여기 육수의 비밀은 뭔가요? 네, 저희 집 육수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한우, 갈비뼈, 사골뼈, 잡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깊은 맛이 나겠네요. 핏물을 뺀 한우 잡뼈를 오랜 시간 푹 고아서 추어탕 국물의 깊고 달큰한 맛을 책임질 1차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네. 자, 이번엔 다른 솥에 시원한 국물을 낸 무청을 넣어주는데요. 이거를 먼저 끓여요. 부드러워지라고. 사골을 같이 넣는 게 아니에요? 사골은 나중에 다른 양념 들어갈 때 같이 조금만 넣어요. 건더기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따로 끓인다는 재료들. 다시 채소와 육수를 합친 뒤 얼갈이 배추와 생강, 고추장 등을 넣고 다시 1시간 정도 끓여주면 한우뼈에서 나온 사골 육수와 개운한 채소가 어우러져 감칠맛 제대로 잡은 시원한 국물을 낼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구수함과 얼큰함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덧먹음직스럽게 변해가는 국물. 신선한 재료와 정성이 가득 들어가 그야말로 진국을 뽐내는 추어탕 한 상 완성입니다. 겨울에는 추어탕이 최고야! 올겨울 면역력과 체력을 지켜줄 오늘의 우아한 보양식 활전복 추어탕이었습니다.